예, 우리 교재 298페이지 점유의 효력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강의 노트는 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니까 점유의 승계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우리 교재는 이제 점유의 승계에 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예, 점유의 승계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점유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이 점유하던 물건을 을이 점유했고 또 병이 점유하고 정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자, 갑이 7년간, 그 다음에 5년간, 그 다음에 병이 8년간, 그리고 정이 5년간 지금 계속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합치면 25년이죠. 네, 25년인데, 이 25년의 점유는 갑을 병정의 점유가 모두 다 병합이 됐을 때 25년이 되는 거예요. 이 점유의 승계 과정이 혹시 포괄승계였다, 상속을 받았다, 포괄승계인 경우도 있고, 특정승계인 경우도 있는데, 포괄승계인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럼 무조건 25년입니다. 현재 정이 25년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정이 25년간 점유하고 있는 건데, 갑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였는데, 을의 점유가 악의의 점유였고, 얘 점유도 선의의 점유였고, 선의의 점유였다. 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승계할 때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같이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에 뭐가 된다? 이건 악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유가 특정 승계였다라고 하면 저 점유를 샀다 그런 얘기죠. 이때 정이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정은 또 병의 점유를 합산해서 13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의 점유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18년인가요? 18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의 점유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25년이 되겠죠. 그래서 정은 5년의 점유를 주장할 때는 선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13년 병까지의 점유를 합산하게 되면 뭐가 될까? 예, 선의가 되겠죠. 하지만 을의 점유를 합산하는 순간 악의의 18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갑의 점유를 합산해도 중간에 악의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악의의 점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점유의 분리병합이 가능한 건 특정 승계에 있어서만 분리병합이 가능하고 포괄승계에 있어서는 분리병합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병합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자, 점유의 효력 중에 하나예요. 점유의 효력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점유의 추정적 효력입니다. 이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권리적법의 추정이 있지만, 뭐 추정적 효력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자주점유 추정이 된다 앞에서 했죠. 선의의 점유 추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추정이 된다. 이건 다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려면 계속 점유는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이거 점유 승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계속 점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추정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이 된다, 안 된다는 소송이 제기가 되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서 점유한 것은 자기가 입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여기 자주 점유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그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점유, 선의,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는 추정이 되고 계속 점유는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 권리적법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적법이 추정이 되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권리적법이 추정이 있는데 이때 이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할때이 점유물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일 텐데, 부동산은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만 인정이 됩니까? 동산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의 효력이 있어요. 이게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 명의의 부동산을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갑 명의, 소유 명의는 소유권 등기는 갑명의로 되어 있고 얘는 목적물 점유만 하고 있대요. 이때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자는 누굽니까? 갑인 거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는
등기의 권리조건 추정 때문에 점유의 권리조건 추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미등기 부동산도 언제든지 등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유의 권리조건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물적 효력이 그렇고요. 인적 효력은요. 인적 효력은 현재 등기 명의 점유자가 그렇죠? 동산에 한해서는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볼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게 뭐 어떤 펜을 가지고 있다. 이런 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추정적 효력은 인적 효력은요. 이 물적 효력을 누구에게 원용할 수 있느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세상 사람, 제3자 누구에게나 다 원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는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제가 이 시계를 차고 나올 때 집에 계신 우리 그 집사람한테 허가를 받고 시계를 차고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나한테 그 시계 당신 가져 라고 해서 나한테 줬대요. 그럼 내가 적법한 소유자로 이제 점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갔더니 그분이 내가 너한테 언제 준다 그래서 다시 풀러나 내놔 라고 하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있을 때 주기 싫으면 아침에 나한테 줬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전점유자에 대해서도 추정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전점유자인 준 사람이 나 너한테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지만 전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를 시킨 자에게는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집에 가서 그분한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점유의 추정적 효력 중에서 점유의 태아 소유의 의사 평온 공유는 추정이 되고 계속은 전후 양식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적법의 추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한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미등기 부동산의 경에도 아니고 경우에도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미등기 부동산도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고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동산에 관해서는 인적 효력이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 점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하였는데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는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강의 노트에 나와 있죠. 강의 노트에 78페이지 맨 밑에 인적 효력이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에게도 원용할 수 있지만 점유자와 점유를 시킨 자 사이에는 원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는 나에게 오늘 아침에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거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돌려주면서 상호 간의 정산의 문제예요.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라고 해서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과실취득권하고요.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의 문제. 자,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먼저 과실취득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과실취득권은 선의의 점유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선의의 점유자는 어떤 자입니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자를 선의의 점유자다라고 하는 거죠.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과실은 뭘 얘기하는 거죠? 메리트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요. 메리트. 여기는 과실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과실 이렇게 쓰는데요. 선의의 점유자. 다시 쓰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 과실취득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과실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 과실을 얘기합니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요.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과실은 과오할 때 그 과실 있잖아요. 잘못할 때라고 하는 그 과실이에요. 무과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나는 선입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나는 왜 본권이 있다고 오신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 정도는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두 개가 있었단 얘기예요. 두 개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뭐라 그랬냐면,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을이 오다가 카톡을 받으면서 오다가 삥 돌아서 이렇게 가다가 좌측인지 우측인지 헷갈리니까 갑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가다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랬더니, 어 가다가 오른쪽이다. 얘가 가고 있냐 이렇게 가는 줄 알고, 가고 있냐 그랬더니 어 가고 있다 그랬더니 가다가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한 물건은 이 물건인데, 이 물건은 사용권 없이 목적물을 점유했는데, 목적물을 점유함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가다가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들어갔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이 있다고 믿으면은 믿을 만한,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잖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해 줬죠. 이때는 여기서 발생하는 사용이익 등을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악의의 점유자는요, 폭력이나 음비에 의한 점유자도, 폭력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로 봐서 과실 취득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악의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없다라고 하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이 있으면, 수취한 과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혹시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는 과실은 반환해야 되는데, 혹시 수취해서 소비하였거나 또는 훼손한 과실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 대가를 보상해야 되겠죠.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잖아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은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겠지만, 점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보상할 필요도 없고 반환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 이렇게 비교했고요. 과실취득권이고,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해서 선의의 자주점유자는요, 선자 씨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현존이익만 돌려주지만 선의가 아니었다든지 또는 자주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예요. 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는요,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또는 자주가 됐던 타주가 됐던 지출한 비용은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필요비일 수도 있고요. 필요비는 목적물 보존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해요. 유익비는요, 목적물 개량 즉 가치 증가에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는데요. 이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필요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적물이 있었는데, 목적물이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고 을이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 비가 샌댑니다. 그럼 비가 새면 이걸 고쳐야 되겠죠. 이런 게 보존비용이다 라고 해서 필요비예요. 뿐만 아니라 혹시 뚜껑이 날아갔답니다. 뚜껑이 날아가서 이렇게 뒤집혀 있다. 그럼 이거 끌어다가 다시 덮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비인데, 비가 새서 비를 고쳤다, 그걸 고쳤다, 이건 통상의 필요비가 되겠지만, 지붕이 날아가서 대수선 비용이 들었다, 이건 특별 필요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통상의 필요비는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서로가 상계가 된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물건의 사용이익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물건의 사용이익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자기가 사용이익 갖기 위해서 통상의 필요비 정도는 지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그래요. 자, 유익비는 목적물 대량에 지출된 비용이 있대요. 여기다가 이태리째 지붕재료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창도 이렇게 냈고 여기다가 대문도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거 손잡이도 좀 달고 여기다 대리석 같은 거 깔아갖고 정원도 좀 꾸미고 뭐 이렇게 담장도 좀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최초의 목적물 비용은 10억짜리였는데 지출한 비용은 5억을 지출했대요. 그리고 목적물 돌려주면서 잔존가치가 13억이다, 잔존가치가 17억이다 이럴 수 있죠. 지출한 비용은 5억이고 현존 증가한 비용은 3억이에요. 여기는 지출한 비용이 5억이고 증가한 비용이 7억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지출액과 증가액 중 누구 선택이냐면 회복자 선택이에요. 돌려받는 사람 선택인 거죠. 돌려받는 사람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리 299페이지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이다라고 해서요.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이 있다. 그래서 요건에 보시면요. 점유자가 선의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얘기한다. 타주준, 자주준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의는 적극적인 오신이 요구된다. 오신함에 있어서 과실은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오신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신할 때는 적게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선의를 정하는 시기는 과실에 대한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때다라고 하는데 과실의 유무는 여기서 과실은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과실에 관해서 독립된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기다. 그것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때 선의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다.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기라는 뜻이 아니라 과실을 취득할 당시에 선의면 된다.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효과입니다. 여기서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다 포함한다. 그리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실에 수취할 수 있는 범위,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얘기하는 거죠. 과실 취득권이 있는 거지 수취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의 점유자도 수취는 합니다. 하지만 반환은 해야 되죠. 수취권은 있어요. 하지만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수취권이 아니고 취득권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는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엔 대가를 보상합니다.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 악의의 점유자라도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하였거나 훼손한 과실은 그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강의 노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악의의 점유자에, 니은 악의의 점유자에, 그 화살표에 악의의 점유자라도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하였거나 훼손한 과실은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에요. 점유물의 멸실 훼손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해, 우리 기본서 가해 보시면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던 경우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라는 얘기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는 뜻이죠. 그 점유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현존 상태로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던 경우에 즉 타주점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 줘야 된다. 악의의 점유자 마찬가지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무조건 모든 손해 다 배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볼게요. 점유자가 비용을 들였다라고 할 때 필요비입니다. 필요비는 목적물 보존에 지출한 비용이에요. 유익비는 목적물 가치 증가, 개량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나누어지는데
선의의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태풍 등으로 가옥이 파괴돼서 대수선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통상의 필요비는 그냥 태풍 이런 거 말고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하고 서로 상계가 된다. 그래서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점유자가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계량하기 위해서 지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유익비에 관하여는 두 번째 줄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회복자 선택, 누가 선택권자냐라고 하는 그거 중요합니다. 회복자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점유보호청구권이 나오죠. 네, 점유보호청구권 우리 강의 노트도 넘겨보겠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하는 겁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우리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 할 때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있었죠. 이게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법의 구조상 점유권이 먼저니까 점유권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물권적 청구권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인데 뭐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먼저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있잖아요. 목반청이라고 할게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유를 돌려받는다. 목적물 반환받는다는 얘기는 점유를 어떻게 한다? 회수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방해 제거 청구권. 자, 요거는 점유의 보유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의 보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 있죠. 방해 예방 청구권. 요거는 점유의 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유의 보전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에 점유의 회수를 청구한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시험에는요. 네,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점유의 침탈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점유의 침탈을 당하면 점유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인 제척기간으로 보고 제척기간 중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을 했다. 여기서 침탈했다는 얘기는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자전거를 얘가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침탈해서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얘가 점유하고 있대요. 점유 침탈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스스로 인도했다. 이거는 침탈이 아니죠. 이때는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갑은 안 주려고 했는데 강제로 뺏어간 걸 점유 침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유 침탈 당한 경우에 그래서 얘가 점유하고 있으면 갑이 을에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출소기간이니까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을이 제3자 병에게 양도해버렸대요. 점유를 양도했답니다. 양도했는데 제3자 병이 혹시 점유 침탈한 물건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얘한테도 소송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혹시 얘가 선의인 경우에 선의의 특별 승계인인 경우에는 얘한테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해 제거 청구는 우리 이론 가지고 나오니까 방해 제거 청구는 우리 책으로 계속 볼게요. 그래서 204조에 보니까 점유의 회수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이것도 누가 행사하느냐? 현재 점유자가 현재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종류는 점유의 회수.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침탈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일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침탈 후 1년, 그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이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악의인 경우에는 행사하지만 선의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손해배상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다음 303페이지 보니까 점유를 침탈당했어야 된다. 침탈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당사자는 청구권자 누구죠? 현재 점유자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뭐든지 다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묻지 않는다.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지배하고 있는 자, 침탈한 자, 그 다음에 그 자의 포괄 승계인이다. 특정 승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내용은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라고 하면서 제척기간에 관해서 출소기간으로서 소송제기기간이라는 게 밑에 있는 판례 가지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냥 우린 판례 읽기보다는 제척기간이다. 라고 하고 제척기간 밑에다가 출소기간이다. 강의 노트 보고 계신 분은 강의 노트에 그대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는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방해는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방해가 시작이 됐고 방해가 계속되다가 방해가 끝났답니다. 그럼 끝난 날로부터 1년이야. 그러니까 방해가 시작된 날로부터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최대한 기간이 방해가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방해가 시작이 되다가 점유물에 대한 방해가 시작이 되다가 방해가 끝났답니다. 끝난 날, 이날로부터 언제요? 1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부터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도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는데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1년 안에까지만 행사하고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법조문 가지고 지금 다 설명을 했고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 오른쪽에 있죠. 이 방해 예방 청구권은 점유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인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방해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목적물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 제거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방해 예방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라는 얘기죠. 담보 제공 요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공사로 인한 경우엔 전항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예, 점유보호 청구권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다라고 하는데 점유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에 기인한 소는요, 점유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소죠. 본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갑 소유 물건을 임차인 을이 가게 처음 지금은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요. 임대차에 의해서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차 목적물을 얘가 매수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에게 있는 거죠. 근데 임대차 기간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중간에 매수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얘가 잠시 집을 비우고 해외에 나갔다 온 사이에 갑이 점유를 침탈해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집을. 이때 을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목적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자기가 매매대금 완납해서 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다 완납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소유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해서 본권에 관한 소, 즉 소유에 관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내가 대금 다 줬으니까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자니까 나에게 돌려주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수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소유자가 된 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등기는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으면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점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점유 침탈당했잖아. 매수인으로서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으로서도 아직 점유기간 남아있으니까 점유 돌려달라고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즉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점유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점유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소유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에 관한 소가 제기가 되면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점유에 관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얘가 여기서 다시 소유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가 임대차에 관한 소속, 즉 점유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했으면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또 갑이 이기고 을은 또 지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점유자의 자력구제예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이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이게 자력방해권 얘기하는 거죠. 점유물이 침탈됐을 때 부동산인 경우엔 침탈 후 직시, 여기서 직시라고 하는 건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측해서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력구제 이렇게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자력구제권은 직접 점유자나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으나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간접점유자가 못하는 거 이거 자력구제권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 간접점유자가 못하는 거 이거 하나다 라고 하는 거하고요. 나머지 준점유다라고 하는 건 이 준점유는 재산권을 사실상 즉 점유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근데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점유란 말을 못 써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재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준점유라고 부르는 거다. 큰 의미 없고 시험에 나올 내용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보면은 28의 기출문제가 있죠.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죠.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세권, 임차권, 기타 관계로 타인을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답이 3번이 아니고 1번이에요. 1번이고 해설도 틀렸습니다. 해설도 점유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해설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답도 1번입니다. 1번이 답이고 해설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은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문제가 몇 문제 나오죠? 자,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1번 문제가 점유에 관한 소,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점유자의 점유가 자준지 타준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됐던 그 행위의 권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원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주 점유가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자주 점유자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또 스스로 뭔가 입증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입증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요. 3번에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예, 선의의 지웠네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 돌려주고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모든 손해 다 배상해야 됩니다. 또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합니까? 아니죠. 그 책임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돌려줄 거 없습니다. 그 책임 있는 사이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만 대가를 보상하는 거고요. 전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도 승계가 된다. 그래서 아까 25년 할 때 을의 점유를 승계하는 순간 악의가 돼버렸죠. 하자까지도 모두 다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유와 관련돼서 조금 어려운 내용의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24회도 마찬가지죠.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거기도 4번이 답인데 악의의 점유자가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 잘못이 없었잖아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시험에 주로 그 반대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점유에 관한 내용 그렇게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른쪽 페이지도 25회 기출문제가 하나 있네요. 갑은 그의 그 3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 보존 개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는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됐대요. 그럼 을은 진정한 소유자인 갑에게 물건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청산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을이 악의인 경우에 과실 수취권이 인정될 수가 없죠.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만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됩니다.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을은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는 상계가 돼버려요. 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유익비 상환에 관해서는 갑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에 관한 문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지문이고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점유 사용이라고 하는 건 과실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이익은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반환할 의무 없습니다. 또 을의 비용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라가 아니라 비용상환 청구는 목적물 반환하거나 또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목적물을 돌려줄 때 또는 갑이 을에게 목적물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비용상환 청구권 주장할 수 있고 이 비용으로는 또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3개 받고 넘기면 이제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